용인특 예시는 2일 시청 접견실에서 SK하이닉스와 생산라인 조기 착공 추진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 예시장을 비롯해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등 관계자 6명이 참석했습니다. 이날 협약에 따라 시는 건축허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매월 정기회의를 열어 애로사항 해결 방안을 찾고 건축허가 업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소방서와 경찰서 등 외부 협의기관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.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또 경찰서,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해야 되는데 시각을 적극 도와서 반도체 착공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. 첫째,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고가 안 나는 건데 무사고, 그다음에 주민들 불편 해소 등등의 책임들을 두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. SK하이닉스는 지역 상생의 일환으로 생산 라인 착공 후 대규모 건설 인력과 자재, 장비를 투입할 때 지역 업체를 적극 활용해 공사를 진행하는 등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.